이번에 고려 시대에서 호흡을 펼치게 되는데 어떠셨나요? 두 번째 호흡은 준열 씨. 뭐 확실히 두 번째 호흡이니만큼 뭐 너무 좋았죠. 제가 많이 의지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좋아서 다음 건 뭐 할래 이랬던 것 같아요. 네, 그만큼 다음 건 뭐 할래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네. 함께 하고 싶은 또 네. 그만큼 엄청 의지했어요 제가. 테리 씨는요? 아, 네, 오빠가 저한테 의지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. 제가 더 많이 의지했고요. 그 첫 촬영을 영화의 첫 촬영을 저희 둘의 첫 촬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정말 너무 떨렸어요. 진짜 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류준열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긴장이 확 풀어지지. 너무 편한 거야. 그래가지고 예,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게 촬영했어요. 그래도 긴장했지만 그래도 오빠 있어서 예, 그만치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호흡입니다. 예, 두 분의 고려 말에서의 호흡. 너무 궁금하고요. 지금 김호빈 씨가 중간에서. 예. 네네. 자리를 좀 바꿔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외계인에게 쫓기는 형사의 캐릭터, 이게 사실 외계인, 우주선 다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뭐 새롭게 다가와서 힘들게 대하고 상상도 안 되고 대부분 혼자 촬영하거나 블루매트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는 상상을 하면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영상 콘티가 있어서 또 그나마 좀 편하긴 했지만 그 외로움에 막 사무칠 때 가끔 오빈 씨와 촬영을 하게 돼요. 그러면 가까이도 아니에요. 멀리서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막 의지가 되고 힘이 나고 그 힘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빈 씨 아니었으면 영화 못 마셨을 것 같아요. 아마 이번에는 김태리 씨가 중간에 있는데 아니 오빈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. 네네.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도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소지섭 씨가 굉장히 어깨가 넓은 어떤 남성이 딱 등장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느낌. 정말.